계속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어. 그럼 삼촌 그냥 계속 혼자 살아? 어, 혼자 살거나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면 돼. 어머. 그럼 이 수업만 계속 받아 그냥?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왔어. 누구야? 어머나. 아이고. 웃게 하는 사람 누구야? 하트 뿅뿅이다 진짜. 오리.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오늘 뭐 하는 나 먼저. 태희는 이제 첫째 조카고 김태은은 둘째 조카인데요. 조카. 오 너무 이쁘다. 그래서 희은이라고. 어머 예뻐라. 태희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하고 쿨한 성격. 그래도 색깔도 약간 저랑 좀 비슷하게 파란색. 박한색도 좋아하고. 태연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낯가림이 심해요. 그래서 시크한 면이 있는데 좀 핑크 계열, 네, 뭐 이런 빨간 계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둘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웬만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면은 다 해주려고 하고 있고. 조카 바보네요. 박태연 씨도 조카 바보. 저희 사랑하는 두 명의 조카입니다. 여기서 육아까지 완벽하면 진짜 사기캔데. 어떡하냐 진짜. 찾아. 뭘 찾아? 단점. 찾아. 오늘 중에 찾아 진짜. 나 이거 주고 갈게. 바로 가? 완전 고마워. 아니야, 내용이. 누나는 완전 감동이야. 아, 애들 게임? 어, 애들 게임. 애들이 좋아하는 거 챙겼어. 알았어, 좋은 시간 보내. 아, 수고해. 뭐 누나가 이틀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예, 그날도 이제 애 보느라 시간을 좀 잘 못 보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명하고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을 선물 겸, 예, 조카들을 좀 저희 집에 줘. 아유, 매형님 미남이시네. 매형은 뭐 직업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매형은 이제 비행 일도 하시고. 비행? 승무원? 파일럿? 기장? 공항? 네, 기장. 네, 매형은 또 이제 국적이 한국은 아니어가지고. 아, 한국이 아니죠? 네, 저 호주고. 아~ 네, 사실 이제 제가 시합을 호주에서 이제 세계선수권을 했었을 때, 매형이 이제 호주에서 수영클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운 좋게 만났는데, 가족이 이제 응원하러 왔다가, 또 누나랑 소개해준 거야 그럼? 아니 자연스럽게. 엄청 자만추지. 완전 자만추지. 자만추. 첫 번째 화장실 가서 태연이랑. 저도 자주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있는 거지. 꿈매트. 태연이 이따 알려줘요. 손 씻는 거. 대박이다. 이거 봐. 저도 일부러 저걸 바꿔놨나? 가자. 잠깐만 기다려. 자, 오늘 김밥 만드는 시간. 야, 어머 무슨 유치원 선생님 같아. 자, 태연이 노란색. 아, 저 섬세하다. 애들 옷 색깔에 대박이다. 옷 색깔에 맞춰서. 됐다. 안녕하세요. 밥하고 줄게요. 근데 말투부터 다르다. 새로 그냥 맛있어? 첫째가 되게 밝다. 애들이 엄청 밝고. 둘다. 외향적이고. 그럼 좀 넣어볼까? 그러면? 네. 넣고 싶은 거 먹어. 네. 밥을 먼저 많이 넣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얇게 넣어야 돼. 놀이도 되겠다. 놀이처럼 하는 거야. 그라차차. 재밌겠다. 이야. 엄청 좋아하겠다. 오늘은 각자 좋아하는 거 좀 먹어보자. 햄. 삼촌이 이제 여러 개 준비했어. 태연이는 약간 새우 이런 걸 좋아하잖아. 태연이는 고기. 얘 고기파, 나 해산물파. 그러니까. 그럼 이걸 바꿔줘야겠네. 어머. 태희가 해산물파. 야, 뭐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야. 너무 이렇게 편식해서 딱 그것만 넣지 말고. 다 넣어볼까? 여러 개 넣어. 오늘은 태희, 태연이가 각자 스타일로 만드는 거야. 왠 줄 알아, 태희야? 아? 엄마가 오잖아. 아이들의 코드를 정확히 안다. 각자 스타일로 만들고 있어요? 응. 야, 태희야, 넌 새우밥이야, 새우밥? 응, 새우. 와, 엄청 많이 어떻게 넣었다. 어떻게 많이야? 아주 크다, 사이즈 크다. 계란찜을 지금 엄마 하는 거 봤어요? 계란찜. 꾹꾹. 쫙쫙 눌러줘야 돼. 본 건 있다. 내 반대로 한 거 아니냐, 태희야? 내 반대로 한 거 아니냐, 태희야?
그래? 밑에서부터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밑에서 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태희야,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래. 오늘은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어머나. 어머. 오케이? 아, 손 운동을 써. 쭉, 쭉. 아. 자, 됐다. 오! 와! 아이고, 맛있게 됐네. 태희야, 줘봐. 됐다! 그 아이들은 저렇게 직접 해봐야 되거든. 터진다, 이거. 태희 거는 엄청 다 터지네. 태희 거는 옆구리가 터지니까 이렇게 잡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수혜자랑 다 똑같아. 일단 손이 무거워. 백과네. 우리 과야, 우리 과야, 우리 과야. 우리 과야, 같은 과야.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 어때? 맛 어때? 괜찮아? 맛있어? 태나, 언니가 만든 거 먹어볼래? 어때? 아우, 맛있겠다. 어때? 괜찮아? 아니네? 맛 너무 떨어지는데? 너 근데 언니의 손맛을 그렇게 모르겠네. 다음 태연이니까. 태연아, 이건 거의 검 아니냐, 검? 아, 꼬다리 맛있는데. 잘 먹는다. 아, 잘 먹는다. 아, 얘네는 일단 삼촌을 너무 좋아한다. 어. 그 삼촌이 있는 게 너무 좋아. 가요. 무슨 향기는 손에 있고. 처음 작품인데. 삼촌아, 먹어볼래? 응. 그냥 먹어? 아, 먹고. 먹고 먹어. 아유. 어, 근데 맛있겠다. 먹고 먹어. 맛있다. 잘 먹는다. 태연아, 안 돼. 먹을 거야, 말 거야? 먹을 거야? 맛있어? 이거 애교쟁이네. 맛있어? 오, 잘 먹는다. 그리고 엄청 잘 먹어요. 아. 네. 한창 먹을 때지, 또. 저기 삼촌이랑 같이 만들어 먹으니 얼마나 맛있을 거야. 오빠 하면 다 먹었어. 삼촌은 많이 먹어야 우리 여기서 놀고 있을게. 태연아, 우리 인형놀이 하자.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어머. 응. 먹었다, 이거. 나중에 애기 진짜 잘 키우겠다, 태연 씨. 뭐냐. 생겼다. 되게 친하다, 그치? 어, 삼촌이랑 조카랑. 우리는 사랑 노래 할래? 어, 둘 사이 진짜 좋다. 문화의 꿈 노래부터 시작. 나는 문화. 9월 꿈은 문화. 아. 요즘 뜨는 노래. 꿈 속에서 아니야.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봐봐, 내가 이겼어, 이놈아. 맞죠. 마지막 도전이야. 저 치워줬나 보다. 테이블. 이미 내가 밀었어. 딱 아시는구나. 위험하죠. 어. 다시 양념 다시. 이거 다시 딱 치우는 거야. 치운다. 정리한다. 태희야, 태희야. 저 앞손까지 정리한다. 태희야. 네. 숙제하자. 숙제하자. 나 싫어. 어? 나 싫어. 싫다고? 네. 그 삼촌 집에 안 돼. 숙제하러 쉬면 안 돼. 하기 싫어? 네. 아니 싫어. 해야 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러면 게임 시작. 예. 게임 시작. 아, 알았지? 아, 숙제할 거 가져. 숙제를 해야 되는구나 진짜. 아, 근데 우리 다 옷 갈아입을 건데. 아, 옷 갈아입게? 응. 숙제할게. 어, 방 가. 저는 계속 놀아주고 싶은데. 태연이 건. 옷 옷. 어. 공부 테이블? 귀여워. 우리 집에 놀러 가면 저거 술상이다. 털털한 여자 만나면 어떨까, 진짜, 그죠? 아, 근데. 할 것 같아, 자기가 다. 할 수 없이 털털한 여자 만나게 될 것 같아. 오, 운명처럼. 운명처럼. 오, 갈아입었어? 상처! 해야지.
아이들은 저 이불만 있어도 한 30분을 놀지. 진짜 안 할래 이렇게. 진짜 빨리 해야 놀지. 가자. 숙제 할 것, 그 책상 펴놨으니까 꺼내놔요. 아, 이놈 시키들. 이놈 시키들. 근데 정리를 따라다니면 무조건 무조건 다 한다. 그래. 정리 다 한다? 저거 흐트러진 걸 못 보니까 약간 정리는 다 해. 청소도 하고. 누나가 보면 너무 안심하겠다, 진짜. 꺼냈어? 내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나 앨리스 줘. 안 돼. 이건 내 거야. 잠깐.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몰라! 뒤로 기대고 앉아. 둥둥이 뒤로 하고 저거 봐, 애들 허리 아플까 봐. 섬세. 군바지까지. 나 이거 몰라요. 나 이거 몰라요. 얘 바로 애기 있어도 되겠다. 바로 키워. 너무 준비가 키워. 다 돼 있어. 키워봤으니까. 이거 알면 산대. 삼촌은 모른다. 이거 1학년 거예요. 나 이거 몰라, 삼촌 이거 도와줘. 야, 야 이거 삼촌 모르면 바보야. 이거 1에서 2학년 건데. 요즘에 애들 문제 어려운 거 아시죠? 9살 수학 이런 거 엄청 어려워요. 유준이의 금고는 다음과 같이 9개의 버튼이 있다. 금고의 버튼에 그려진 숫자와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을 서술하시오. 뭐야? 저 그림 자체가 어지럽다. 난 고생하고 지금 질문도 이해가 안 됐어. 응, 나도. 뭔 말이야? 와, 이거 뭐냐? 삼촌 이거 모르는 바보. 삼촌 바본가 본데? 이제 더 딱 풀어야지 멋있는데, 그치? 그쵸? 삼촌, 엄청 삼촌 1학년, 2학년 때 이런 거 안 배웠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 둘 물어봐서 모르면 나 약간 무시한데. 애들이 무시해. 무시해, 나 약간 무시해 이제. 와 이거야 힘들다. 삼촌 모르겠는데 삼촌 가본가 봐. 삼촌 이거 정리 좀 하고 있을게. 빨리 해야 게임 시켜줄 거야. 뭘 못 풀었어? 빨리. 어, 진짜 어려워. 저 진짜 어려워. 에이, 내가 못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초등학생 문제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치고는 많이 어려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처음 딱 봤었을 때 되게 어렵더라고. 세워서 자요? 번호를... 아니. 어, 졸렸네. 남은 거 먹어야지 또 아이들이 남은 거.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살찌는 이유가 맞아요. 남은 음식 먹고. 아우 대단하다. 설거지 바로 한다 또. 아 깔끔. 전무후무. 전무후무 하면 누구? 바다의 왕자. 삼촌한테 일제 이제 안 물어보네요. 아까 그거 물어보고 나서. 삼촌 바보라고 엄청. 아예 그냥. 아. 짜잔. 뭐지? 이게 뭐야?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짜잔. 잠깐만요. 올라오프. 아, 또 운동 쪽은 또. 끝. 오. 회의 다 했어? 참 어릴 때 훌라이프 많이 했다. 맞아. 훌라이프자. 훌라이프. 태연이부터 해봐. 준비.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잘한다, 잘한다. 열 개나 더 있어. 어, 귀엽다, 진짜. 대박. 시작! 하나, 둘, 셋, 넷. 체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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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뭐야, 이게? 어? 세수쟁이 하는 거야? 다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태희야. 너무 귀여워. 플러프 0을 돌려야지. 이게 뭐냐고, 이게. 다시. 어우, 귀엽다, 진짜. 마지막 기회. 아, 진짜 진작 해봐. 태희는 16개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너 훌라후프 하면 안 되겠다. 아, 이거 10개, 20개를 못 넣어. 삼촌이 보여줄게. 기다려봐. 삼촌이 보여줄게. 시작. 1, 2, 3, 4, 5, 6, 7, 8. 야, 야, 저도 기계, 처음 해봤어. 기계 같아, 기계 같아. 잘한다. 오, 잘한다. 봐봐,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삼촌이 진짜 앞치마 돌아갈 정도로 했잖아. 삼촌이 지금 더 신난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애들이 재롱을 안 부리고 네가 재롱을 부리는 거야? 진짜 웃기다. 삼촌하고 대결할래? 자 그러면 한 번씩 해가지고 삼촌 이기면은 소원 들어주게.
삼촌 대개면 삼촌 사줄게. 지미. 알지? 아. 자, 15야 지금 태연이가 한 개. 내 수하고 합칠게. 준비. 어. 태연이가 해줘. 시작. 아 진짜 웃기다. 야, 갑자기 잘하네. 아니, 왜 못하다가 갑자기 잘해? 아, 진짜. 제 수학팀의 부생이네. 알았어. 그럼 이제 태연이 나왔지? 기다려봐. 아, 이거 세게 안 돌리면 내가 그만. 하면 안 돼? 내가 태연 대신? 자, 태연 거기서 올 거야. 절로 올라가. 닫혀. 알았다. 준비, 시작! 이겨라! 이겨라! 자! 저 이기겠다고 지금 앞치마 벗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겨라! 응?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 운동선수의 승부욕은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삼촌 이겼어. 거봐! 아, 아니야! 우리 둘이 합쳐야지! 지금 삼촌이 너보다 더 했잖아. 아까 저는 13개 했어. 13개? 삼촌은? 10개. 10개? 그럼 3개. 삼촌이 지금 5개 정도 더 했잖아. 어. 그럼 삼촌이 이긴 거지? 아니지, 우리가 이긴 거지. 어떻게 이긴 거야? 아니야, 했어. 아니야, 더 했어? 어! 더 했어. 삼촌 눈 시력이 조금 이상한 것 뿐이야. 귀여워. 말싸움을 쓰셨네. 아니야, 더 했어. 아까 뭔데? 이거 뭔데? 춤사위가 특이해. 너가 지금 신날 줄 알고 삼촌이 있는데? 아, 얘 진짜 귀엽다, 지금. 뱀! 태연이 이겼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핫브링! 핫브링! 너 엄마가 뭐라면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 그럼 대신 치킨 먹는 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응. 오케이? 아. 나 다른 우벙거, 우벙거. 이거 어떻게 하나? 아,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뭐야? 저 테트리스 같은 게 저 맞추는 거야, 조각을. 어머, 어머. 퍼즐. 우벙거, 우벙거. 우벙거가 뭐예요? 먼저 하면 우벙거라고. 빨리 맞추면 우벙거를 외치는 거야. 처음. 링? 나 하체도 못 했는데. 이건가? 야, 넌 춤 다 본가 봐. 찾은 거 같아요, 단점. 퍼즐을 못 찾는다. 수학도 못 했잖아. 시작. 야. 아, 잘 돌려. 과연. 우벙거 임마. 우벙거 내가 먼저 했어. 우벙거 임마. 아니야. 우벙거 임마. 내가 먼저 했어. 우벙거. 이게 들어봐. 내가 먼저 했어. 아니 가위 이거. 안 남은 진가 아이가 이봐. 안 남은 진가 아이가 이봐. 아. 완벽하다 지금. 야 태환이가 승부욕이 너무 강한 게 단점이다. 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막 나오더라고. 어. 내가 먼저 했다고 삼촌이 먼저 했다고. 아니라고요. 제가 먼저 아. 했다고. 자 다음 넘어가자. 다음에. 아, 이거 찐 아픔 났어. 피곤했어, 피곤했어. 내적 아픔. 시작됐다. 어, 야, 목이, 야, 눈, 눈알 빠질 것 같아. 어. 피곤하지. 어, 야, 이거니까 힘드네. 몇 시간째 본 거야? 어, 오전에 왔으니까 이제 저녁 때까지는. 와. 하루 종일 10시간? 야,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누나가 한 10시 전에 왔으니까 12시간? 네 12시간을 봤어. 그거더라고 놀아주는 건 진짜 대단하다. 저 벨소리가 얼마나 반가웠을까. 얘들아 치킨 왔다. 와 장미자. 치킨. 치킨 와 장미자. 김밥 먹고 치킨 먹고 와. 나 치킨. 이건 치즈볼. 우와. 아우 이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거. 와 진짜 맛있겠다. 약간 저녁 해줄 줄 알았는데 뭐 귀찮으셨던 건 아니죠? 아니요 원래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걸 이제 얘기해가지고. 또 저 맛에 또 삼촌집 오는 거지. 그렇지. 원래 김밥 싸면 하루 종일 김밥 먹는데 우리 때는. 맛있어. 아, 어. 야. 맛있어? 물은 안 먹어? 응. 물이 까먹었다. 맛있어.
애들이 해맑다. 네, 진짜. 정말 해맑아. 맑고 밝다. 맑다. 진짜 잘 먹는다. 애들 잘 먹어요. 나는 친구 있어? 응? 데이? 남친은 아직 없어? 아직 같은 반 남자애랑 얘기하고 있어. 썸썸하게? 그냥 얘기? 응. 막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아니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귀는 건 별로야? 지금 사귀는 것보다 나중에 사귀는 게 나아요. 지금 사귀는 흑역사 남아요. 왜? 태연이는? 남친 없어? 저거 있잖아. 헤어졌어? 있을 것 같아. 그 사귀자고 문자를 보냈구나. 흑역사 남아, 흑역사. 기다려봐. 사귀자고 했는데 그냥 친구라서 지내자고 말했어요. 남자 그 친구는 태연이한테 사귀자고 그랬는데 태연이는 거짓말. 안 된다. 그 친구를 지내자. 왜? 그 남자는 차였어요. 우리보다 낫다. 어? 우리보다 나. 그러니까 누구라도 있잖아. 삼촌이 요즘 신랑 수업을 배우거든? 근데 삼촌이 신랑으로서는 어때? 어때 보여? 잘... 안 맞아. 신랑이 안 맞아? 뺏기는 게 싫어. 들어보지도 않고 안 맞대. 안 맞아. 왜 안 맞아? 조금 질투나 샘나. 거봐. 그런 느낌이구나. 그 느낌이지. 뺏기는 게 싫어. 그런 느낌이구나. 계속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삼촌 그냥 계속 혼자 살아? 혼자 살거나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면 돼. 어머. 그럼 이 수업만 계속 받아 그냥? 어차피 결혼 안 할 거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지금. 태환 씨 부모님이 뒷목 잡겠다. 야, 근데 너 결혼하면 울겠는데? 그럴 것 같아. 진짜로? 결혼식장에 안 올 수도 있어. 결혼은 안 해도 연애는 할 수 있잖아. 연애는 해도 되잖아. 연애는. 근데 결혼은 안 돼. 결혼은 하지 마. 응. 질투하는구나. 그럼. 삼촌이 그런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삼촌이 우리보다 더 예뻐하면은 당연히 가족이니까 더 예뻐하면은 그게 살짝 샘나요. 오. 그래요? 둘째 너무 귀여워. 태연이는 울라 그래. 오, 진짜. 왜 울라 그러냐. 둘째 거의 의지가. 어떡하니 삼촌. 야, 혼자 살아야겠다. 응, 혼자 살아. 어떡해. 삼촌은 솔로야, 솔로. 솔로로 지내? 커플이 아니야, 커플. 커플은 안 돼. 미치겠다. 알았어. 조카들이 여친 반대하면 어떻게 안 만나실 거예요? 생겨도 못 보여주겠다. 생겨도 말하기가 애매해. 시기 조차 비밀로. 비밀 연애. 조카들한테 비밀 연애. 진짜. 엄마 전화 왔다. 전화? 여보세요? 뭐해? 어? 뭐해? 밥 먹고 있지? 뭐 먹이고 있어? 어? 뭐 먹이고 있니? 어떻게? 아, 애들 먹고 싶은 거 몸에 좋은 거 먹이고 있어. 밥 먹여? 아, 그럼 맛있지? 난 치킨 먹고 있어요. 삼촌이 치킨 먹고 싶지 않은데 입지로 먹으라고 해서 미쳤어요. 치야. 치킨 먹는데. 뿌링. 당황했다. 치킨은 아니잖아. 치킨 맞는데. 태연아, 치킨 아니지? 응, 아니야. 맞아, 육파. 치킨. 숙제했어. 다 했지. 하고 게임했어, 하고 게임. 알았어, 삼촌이 도와줬어? 아니, 도와줬어. 삼촌이 계속 모르려고 해가지고 바보야, 바보. 2학년 것도 몰라. 이게 한 번 도와줘 버릇하면 누나가 피곤해 나중에. 내 누나 도와준 거야 지금. 어? 그래. 재밌게 놀고 있어? 나 너무 덕분에 엄청 좋은 시간 보내고 지금 가려고. 애들 데리러 가려고. 그래 천천히 와. 도착해서 전화할게. 알았어. 운전 조심해. 엄마한테 인사해. 안녕 엄마. 오 에너지가. 나는 치킨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야, 안녕? 미치겠다. 야, 너 진짜. 따뜻하다, 너라고. 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수영이 인생에서 제일 큰 보물이자 제일 소중한 거는 뭐, 아무래도 올림픽 금메달이나 뭐, 큰 대회 금메달인데, 제 조카들은
저한테 금메달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힘들 때 누나한테 전화해서 뭐 애들 뭐해 뭐 그러면 또 와가지고 이제 삼촌아 막 이러면서 달려와서 또 인사하고 그러는데 네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조카들. 얼굴 살이 많이 빠지셨는데. 헬스키졌지. 야. 드디어 간 거야. 갔어. 얼마나 피곤하겠는데. 얼마나 피곤하대 진짜. 삼촌. 아. 안 갔어. 어 뭐야? 아, 저 이거 뭐야? 안 갔어. 이 친구들아. 오. 아, 야, 안 갔어. 뭐? 장난감. 뭐? 장난감 필요 없잖아. 이날 누나는 안 왔다고 한다. 아, 결혼 성공이신가? 그러니까. 예, 예. 이제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조언. 예.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신랑으로서 힘든 점 있잖아요, 분명히. 신랑으로서 힘든 점은 사실 없어요. 현이나 놀랬어 지금. 어, 나 놀랬어. 오. 진짜 아직은 없다. 네, 아직은 없어요. Not yet.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비혼주의자였다가 와이프 만나고 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 사실 지금 되게 좋아요. 애기 나오면 또 애기 육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모르니까. 잘하나 보다. 그리고 와이프 많은 사람 없어요. 현이만큼 그런 사람 보이 느껴져. 아, 어머머. 오 진짜. 저 멘트 계속 연습시켰어요. 저는 근데 결혼에 가장 중요한 거 웃음 코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그 코드. 개그 코드가 1위가 개그 취향.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하트. 감성, 감성. 감성이 감성. 중요하다는 거. 감성이 중요하죠. 예예. 예. 그러니까 개그 코드. 개그 코드가 안 맞으면 오래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뭐 홍현희 씨 말고 다른 분들의 교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뭐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 다 누가 얘기했어요? 형님 누나가 쓸데없는 별명이 천만 제이슨이라고. 천만 제이슨. 그러니까 많이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아. 함께 했었어요. 함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를 어필했겠죠. 내가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동현 씨가 그걸 다 뚫고 현인 나. 맞아요. 위너, 진정한 위너. 근데 그 웃음 코드가 안 맞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얼마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저는 가끔 되게 놀라는 게 와이프는 애교가 진짜 많아요. 야, 그래서 자려고 예현이 오늘 뭐 촬영 뭐 갔다 왔어? 그럼 신랑소 갔다 오고 그래서 그게 우리는 애교를 못 봤는데. 맞아. 근데 이거는 안 나와. 남편 앞에서만 나오지. 아 진짜 귀여워요. 진짜 엄청 애교 많아요. 어 근데 근데 내 여자가 그러면 귀엽겠다. 아, 귀엽죠. 볼 잡고 그게 있어요. 집에 가면 누군가 반겨줄 수 있다는 거는 가장 큰 결혼 행운. 그런 거. 아 이거는 조금 정말로 부럽긴 해. 이 점이지 이 점. 이거지. 그리고 와이프가 가끔 새벽에 끝나면 내가 누군가를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거. 아 그게 너무 좀 좋은 거 같아요. 이거다. 이거지 내 편. 내 편. 내 편. 프로포즈. 프로포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외국에서 스킨스쿠버를 좋아하거든요. 바다에서 오. 스킨스쿠버 하고 한국 넘어와서 같이 여행하고 하는데 어? 결혼할래? 이게 프로포즈예요, 정말. 갑자기 툭? 네. 아, 이 사람이랑 어, 이 정도면 이 사람이 결혼해도 되겠다 해서 먼저? 네, 먼저. 와. 근데 약간 오히려 진짜 속마음은 불쑥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프로포즈 막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풍선 띄우고 뭐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작정한 그런 게 아니라 내 진심이 툭 나오니까 불쑥 툭. 그때 현이 누나의 반응이 뭐예요? 어, 뭐 속마음 아직도 안 물어봤는데? 아, 왜 물어본 거 좋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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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신부 홍현이는 신부로서 몇 점입니까? 어 과연 만점? 어 저는 90점. 아 저는 90점. 진짜 높다. 90점. 왜 10점이 깎인지 좀 들어볼게요. 10점은 한 개 걸리는 게 좀 있어요. 뭐요? 밥 먹고 바로 설거지를 안 해줘요. 아 웃어? 웃어? 어머 발음. 안녕하세요. 웃어. 여보. 웃음 소리만 들어도 누나야. 잠깐 신랑이랑 인사해야 됐어. 여보. 뭐 굳이 또
마스크 쓰고. 원래 안 하죠, 저. 마스크도 안 벗고? 마스크도 안 벗고. 앉으시죠. 네, 오지번데 또. 두 오빠들과 함께 하는데 또 뿜이고 와야지. 아. 저렇게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색다른 거야, 준수 영탁을. 또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이상하다. 만나니까 이상하다. 약간 이승 씨, 이승 씨 친구들 만난 느낌이야. 밥 안 먹었지, 둘이. 자상해. 저런 게 이제 몸에 배어 있죠, 약간. 듬직한 느낌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그게 느껴졌고. 그래, 또래인데도. 그리고 뭔가 되게 섬세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멋지게 느껴졌어요. 아, 이승 씨 친구들 만난 느낌이야. 커플 선물을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아니 왜, 아, 무슨 선물 또 줘? 그때 줬잖아요. 줬는데? 애기 선물. 아이고. 하나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우리 둘이? 우리 둘 선물? 뭔데? 뭘까? 귀여워. 다모. 커플 다모. 귀여워. 왜?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다 저거. 아니 아기를 만약에 낳으면 못 잔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 꿀잠 잘 하시라고. 아 이게? 저 잘... 초록색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로? 네, 초록색 진짜 좋아해요. 저 오늘 팬티 초록색이에요. TMI예요. 자축인묘 진서움이 12간지 아니야? 아니요, 전부 강아지. 개띠, 아, 그래? 개띠. 강아지, 강아지. 미안해, 귀엽다. 나, 귀여워. 나 너무 개띠잖아, 여보. 모든 개가 그러니까. 다 여보나 개띠잖아. 너무 귀엽다. 웬일이야. 야, 저희 집 맛있더라.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마음껏 드십시오, 누이. 동파유. 아니, 마음껏.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와. 와. 흰살볶음 첫판.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어요. 아, 맛있게 드세요. 꼭 씹어 먹어. 아. 와, 맛있겠다. 냄새 봐. 다 잘라 주는구나. 거의 만점에 가깝네. 오. 냄새 봐. 아, 뭐야? 동파육 팍 살란다, 여기. 와. 야, 나 진짜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맛있어요. 아, 형, 어떻게 형, 타기는. 타기는 벌써 준비가 다 됐어. 저런 게 타기 씨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챙기더라고. 잘하겠네. 속진 요리다. 누나 앞치마 좀 챙겨. 아우. 저런, 저런 센스. 여기, 여기 흰티. 오히려, 아니, 오히려 그래. 순위가 지금 수험을. 아니, 이건 원래, 원래 앞치마 있어야 돼, 원래. 원래가. 현이야.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결혼하고 많이 변했어. 썸 탈 때 많이 했어. 우리가 내려 싸웠다니까. 타기의 섬세함에.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팅. 원래 그냥 남녀 소개가 아니라 일. 일 소개. 아...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에 와이프랑 만난 거예요. 아... 근데 그럼 서로 남녀로 안 본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또 저렇게까지 이상형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저는 그때까지 남자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막 머리 안 감고 만나고 인스타 많니? 너 참 재밌다. 나중에 나랑 뭐 유튜브라도 하자 막 이랬었는데 그럼 그게 나 너무 궁금해. 이성으로 보인 그 계기 찰나 한번 트리트먼트 했니? 왜냐면 머리 안 감다가. 왜냐면 계속 머리가 떡져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진짜 찐이야,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게 그럼 원래 평소에 보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거기서 남자들은 그냥 미치는 거거든. 뭘 또 미쳐? 데이트 맞지 않았는데. 미친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막 후지근하다 그 여사친이 어느 날 다르게 보일 수 있지.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떡져 있다가 이렇게. 그러면 남자들은 이 시각적인 동물이라서. 얼마나 도대체 떡이 저 있었는데. 진짜 트리트먼트 일주일 안 감았어. 아. 일주일이요? 근데 왜, 머리 왜 갑자기 왜 감고 나갔어? 아니, 일주일이면 감아야죠. 일주일이면 아니, 감아야 되는 날이 된 거예요. 돌아오는 날이. 아니, 그냥 뭐 특별하게 그날은 좀 뭔가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의식하게 좀 좋아하게 됐지. 왜냐면 좀 너무 젠틀하고 뭔가 있겠지. 섬세하고 그래서 말할수록 너무 괜찮길래 이 친구 좀 괜찮다 이러면서 씻게 되더라고. 진짜로 냄새 날까봐 씻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 갑자기 그런 남자야 남녀를 만나야 돼. 긴장감을 줄 수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길 땐 씻게 된다. 씻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 코드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여행 코드. 네. 근데 내가 유럽 여행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여행 엄청 많이 다닌 거여서 미스라 나 같이 여행 좀 안내 좀 해줄래? 알지 작업. 물면 오케이 아니면 아 근데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렇지 약간 어 근데 갑자기 어 누나 같이 가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어 누나 같이 가요 이래가지고 어머머머 그랬구나. 전세선 다 끌어가지고 스페인 2주 갔다 왔죠. 야 스페인 보증금 뺐어 거의. 아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이 없었던 거야? 보증금 뺐어 진짜로. 왜 이렇게 미나했어? 아니 근데 너 왜 그렇게 난 내 인생이 투자한 거지. 이 사람 왠지 이 오늘 느낌이 이 친구랑 아,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났다. 여행 갔다 오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주인 아저씨 5천만 원만 빼줄 수 있어. 야 이건 대단하다. 야. 근데 이거 진짜 광고다. 엄마 몰라. 우리 엄마 몰라.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결혼을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떡해? 그래도, 아, 그래도 여행이 남잖아. 여행이 남지.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이게 안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확신. 그럼 나 너무 궁금한 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무 나도 이 여자를 여자로서 봐서 간 건지 전혀 진짜 그거 없이 가이드로만 간 거였는데 저는 출장 때문에 스웨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스페인으로 오고 와이프는 인천에서 스페인으로 오고 근데 마음이 없었으면 안 불렀겠지. 약간 영화 같다. 이제 알았어. 아, 그럼 스페인에서 만난 거예요? 응. 아. 너 같이 간 게 아니라. 같이 간 게 아니니까. 근데 이미그레이션 너무 떨려가지고 계속 네? 이거 물어보잖아.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얼마나 먹냐고. 베케이션! 뭐 연습했어, 베케이션. 근데 2주를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 패턴. 그죠. 청소 스타일. 여행은 3, 4일만 해도 긴데.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선이 커피숍에서 계속 수다 떨었어. 어, 이럴 거면 그냥 가평 같은 커피숍까지 왜 여기까지 와요. 아니 그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할 얘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야. 그때 이제 느꼈지. 아 둘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 그때 결혼을 천장 맘 먹고? 아니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 그때도 아직은 결혼 마음 먹고? 결혼까지 그때까지 결혼. 아까 어, 아까 그거 나온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나오네. 그래. 자연스럽게 약간 나오네. 서운하더라. 난 그때인 줄 알고. 여기까지 썸이었어. 외국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와이프가 진짜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박형 되게 놀란 게 나는 그동안 만났던 분들이 나를 인천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 반대인 경우는 그래, 있어도. 그렇지, 맞아, 그렇지. 반대인 경우는 있어도. 그치. 맞아. 맞지. 근데 그걸 나를 데려다주고 본인 집으로 하고. 근데 그게 정말 사랑이야. 사랑이다. 이거는... 그게 포인트 사랑이야. 몇 당연한 거. 몇 번은 집에 안 데려다주고 세워서 도망간 적 있잖아. 저쪽. 태워서 가평을 가고 막 인천 가고 네, 내가 짜가지고 아~ 바로 그냥 여행. 넌 수영복 있지? 있는 김에 놀러 가자 해서 부끄럽게 해도 많이 갔지. 이순이가 프로포즈를 한데 뭐 툭 던지듯이 얘기했다면서 결혼하자고 했잖아. 어, 커피숍에서 너무 궁금해. 장이었어. 근데 그때 커피숍 안 맞죠 앞뒤가. 그때 집 앞에 커피숍 했잖아. 장이었어. 아, 그때 커피숍 했어. 싸운다. 저 둘 때문에 그날 많이 싸웠어. 오늘 재밌었어. 장이야. 와, 통장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래 하자. 그게 장이라고 얼마나 얘기할래? 와, 진짜. 얼마래? 너 확실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지? 어, 전재산하고. 어떻게 그때 거기 어디지? 그 케이크 맛있는데 거기? 아니야. 아!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꽁트인 줄 알았어. 꽁트야 뭐야. 차, 어쨌든 뭐 차든 어디든 나는 결혼하자 했을 때 오히려 그냥 무덤덤한 게 진짜 내 짝이야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막 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오히려 너무 담백하고 너무 고마웠죠 또. 얘기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지. 그치 주인공 되면 틀리지.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하니까 그날 크게 막 힘을 안 들여도 나는 내 생각에는 싸움도 하시죠? 부부싸움 근데 요새 거의 안 써요.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초반에 싸우지? 처음에 신혼초에는 수닥수닥 많이 싸웠죠. 근데 안 싸울 수가 없지. 근데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지. 그렇지 잘 싸워야지. 그치 말 예쁘게 해야 되고. 아 저는 진짜 기분 나빴던 게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와이프는 처음에 빙빙 돌려서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 화나요. 오히려 이게 핑계 같았어. 그냥 차라리 비싸 그거 잃어버렸는데 미안해. 이 한마디면 그냥 아 그래? 또 사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뒤끝이 없어. 너무 좋아. 빙빙빙빙 돌아가고 변명에 변명을 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근데 와이프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을 못했어요. 아, 어렵더라. 그 감정 표현에 조금 인색했구나, 인색했었구나. 인정을 안 하지 제가. 맞아, 막 그렇더라고.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괜히 이제 미안하니까 웃기려고 막 뚜껑 같은 거 있어, 막 그러니까 유화하려고 뭔지 알지? 개그맨 막 개그로. 갑자기 숟가락 같은 걸 뭐 울트라맨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웃음으로 너무 짜증나. 웃음으로 막 그냥 괜히 알지? 그리고 괜히 막 어 있어, 이렇게... 진짜 미안해 말하면서 진짜. 예? 막 이런 거 괜히 막 너무 싫은 거야 나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재미없다 이런 거 직업병 그랬는데 어느 날 운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러니까 갑자기 내 내면에 있던 어떤 그런 아름답고 싶어진 욕구가 막 끌어올르면서 말도 약간 줄이고 뭔가 괜히 어 있으면 왔니? 그러니까 말투도 약간 어 왔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서 너무 신기했어 약간 나를 양육해주신 분이야,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제2의 부모님처럼 이 감정에 대한 거 모든 걸 알려줘. 그때는 막 좋은 것도 이게 너무 좋아야 되잖아. 나 결혼식 사진 보면 다 울상하고 있어. 그거 왜 그런 거야? 울상하고. 그거 왜 그런 거야? 싫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흠이 깨질까 봐. 그러니까 날아갈까 봐. 큰 불행이 오지 않을까. 계속 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너무 행복할 때 오히려 불안하게 되잖아. 그거 처음 그리고 느꼈어. 결혼식 날 나 칭찬 많이 해가지고 기분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어, 나 진짜. 나 결혼 사진 찍을 때부터 칭찬은 원래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사진 찍는 스튜디오 사장님도 나를 찍다가 이순 씨가 잠깐 쉬고 있는 멋진 모습에 나를 찍다가 갑자기 이순이 사진 찍으러 가셨고 그리고 결혼식 날 내가 주인공이잖아. 네. 이제 이런 데서 옷 입고 나오면 막 스태프들이 아, 제주 너무 멋있어. 막 난리 난 거야. 막 드레스 입은 것처럼. 진짜 저 싫어해요. 나왔어. 아무도 예뻐요. 그러니까. 슬픈 얘긴데. 그 이모님부터. 그래서 약간 서운하겠다. 갑자기 우리 이모가 취해가지고 솔직히 미안한데 오늘 너 예쁘지 않았어. 누가죠? 지가 더 예뻐서. 누가? 우리 친 친한 이모님이. 와 우리 친 이모가. 미안한데 너가 오늘 주인공인데 오늘 이승이가 더 예뻐서 이랬다고.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다 이승이니까 혼자 또 그런 울상이 또 나왔나 봐 살짝. 그래서 약간 그때 아무튼 약간 좀 그럼 다시 찍어 사진 다듬어지지 않을 때지 약간 또 모든 게 아무튼 이 부분들은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오늘 올라 잘하실 것 같아 난 표현 되게 많이 잘한 편이야 감사와 사랑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저축되지 않는다 명언이다 명언 진짜 우리 혹시 박군 편 보셨어요? 그러니까 박군 박준우 아니 변명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안아봐봐 어? 뭐야 이거 아이고, 난리 났었지 뭐. 정말 아니에요. 아 요렇게? 진짜 이거 다시 봐도.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항상 풀어주고. 이렇게 막 안으라고. 어제 그렇게 했잖아 있으니까. 언제? 왜냐면 이게 한 명이 키가 작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거기는 한영 씨가 더 큰 거고 나는 키가 작으니까 안으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면 팔 이렇게 어제 했잖아. 어떻게 했지? 했잖아 어제.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선배로서. 아니 어색한데 어색해? 전혀 모르시고 계시던데? 뭐 얘기해봐. 했잖아 이거. 이게 팔 이렇게 올리고 했잖아. 나 아니야? 나 아니냐. 어제 막 삐걱거리는 아이콘에서 좋은 모습 보여 이분들한테 자극이 돼서 이분들이 빨리 결혼을 하게끔 하는 게 좋더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했으니까 아기가 이제 결실이 생겼잖아 아 너무 웃겨 나도 신기해 진짜 계획해서 생긴 건지 궁금해 근데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죠 사실 아프지 않아 한 치약도 모르잖아 근데 그 얘긴 했다 와이프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올해는 정말 제대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10, 11, 12 말쯤에는 우리 아이가 생겨야 돼. 이 얘기는 연초에 했었어요, 작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생겨나니까 진짜 결혼한 것 같더라고. 아, 그건 나도 그래. 그전엔 연애한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챙기게 되는 거야. 아기 아빠가 내 사람이니까. 막 이순이 장 안 좋다고 하니까 막 좋은 거 막 유산균 찾아가지고 그러고 막 이순아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이게 가장이 이제 뭔가 그런 게 생기긴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골격 자체가 건강한 골격이라고. 맞아, 맞아. 아유, 뭐, 그래도 골격 자체가. 애기 다리가 좀 길더라고. 아. 다행인데, 코가. 오늘 아까 보고 왔는데. 얘기하지 마. 아니, 왜, 왜? 코가 왜? 코인 것 같아서. 내 코인 것 같아서. 근데 코 이쁘신데? 어, 아니, 왜냐면. 뭐가 상사가 있구나. 많이 낀 날은 이물질이 오는 거야. 할 때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좀. 시랑 점수 몇 점입니까? 진짜로. 진짜 99점. 아. 모든 거 나 진짜 존경하고. 100점인 거야. 아니, 존경하고 배울 거 많고. 100점이지. 진짜로 나는 이번 생에 약간 너무 행복해, 진짜. 감정이라든 나름대로 많이 배움을 주고. 약간 존경하고 싶은 남자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또 존경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행복한 걸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준 게 가장 큰 것 같아. 이게 행복인지 모르면 나는 이번 생에 진짜 망했다. 맞아.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이게 행복한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라서 나는 너무. 오빠 같아요, 진짜. 때론 아빠 같고. 근데 이게 준수 씨나 영탁 씨나 누군가 있어야 막 상담을 해야 우리가 편하게 그래, 해주는데. 아니, 이것만으로도 되게 힐링 돼요, 나는 지금. 되게 좋아. 아니, 소개팅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소개팅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소개받아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탁이는. 타경은? 나 그게 들었는데 개그우먼과 개그맨의 그 커플끼리는 이혼한 사례가 없다면서요? 없어, 없어.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 아, 그래서 1호가 될 순 없어. 단 한 번도 없대요. 이승희 개그맨 아니야. 근데 이승희 개그맨 아니야. 아, 그렇긴 하죠. 개그맨이란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닌데. 근데 제가 저도 뭐 많은 연애를 이렇게 해봤는데 개그우먼만큼 매력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거야. 개그우먼은 한번 소개팅은 어때? 그냥 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올해랑 내년 안에 저는 결혼 운이 있긴 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4대4 그 태범이랑 박태환까지 해서 우와! 소개받아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 다양한 직업군으로 해보는 거 어떠냐고. 다양한 직업군 처음에 개그우먼 너무 매력적이죠. 그거야 근데 아이고 그래, 개그우먼하고 단체 미팅해도 그래, 먼저 줘. 와 너무 웃기겠다. 팔당이요? 팔당? 팔당. 요즘에 너무 좋지. 와, 진짜 덥다. 뭐야? 언제 오는 거야? 운동복인데? 아, 놀러 갔나? 누군데? 아, 안녕하십니까, 형님. 뭐야?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진짜 그 뭐야? 아, 또 제대로 또 좀 민망하죠? 태범이네. 민망해.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잠시만요. 그럼 눈들 바를 모르겠네? 오, 좋아, 좋아. 좋아하시는 거잖아, 사이트. 좋아하지, 좋아하지. 혹시 이 두께가 또 거기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꼴등이잖아요, 지금 또. 혹시 이 두께가. 맞아. 발끈했어요, 이때. 더 두꺼워져요. 태범이가 또 대한민국 거의 1등 허벅지 아닙니까? 태범이한테 부탁을 했죠. 야, 야, 아, 태범이, 와. 사이클 진짜 잘 타죠. 준비 운동? 네, 준비 운동. 간단하게 그냥. 또 형님 담 걸리면 안 되시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야, 비장하네. 그죠? 하체 운동. 아, 너무 몸을 잘 푸셔야 되니까, 또 형님도. 그쪽으로. 근데 저 옆에서 저렇게 알려주면 좋지. 재밌고. 가서 이렇게 돌리게. 저번에 제가 그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서 하체 운동 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 샤워하고 나서. 솔직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한 번도 안 하셨죠, 형님. 이제 해야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줄자. 줄자. 출발하시기 전에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데. 비포, 비포 애프터. 그렇죠, 그렇죠. 예. 과연 한 번도. 왼쪽으로, 왼쪽으로. 저거, 저거 봐. 제 왼쪽을 하는지 알아요? 왼발잡이거든.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저번에 얼마였죠? 저번에 56. 56. 56. 제일 꼴등이었죠? 뭐야? 형, 더 줄었어요. 54.
줄었어. 54. 아니 이렇게 지방을 줄은 거겠지. 54? 근데 사실 허벅지가 무조건 두껍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준수 앉아. 네, 아, 운동 선수들도 무조건 두꺼운 사람이 있고. 굵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얇아도 그 안에 근력이 얼마나 그치. 좋은지가 근질이 좋아야죠. 근질이. 네, 근질이.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근질은 잴 수 없나요? 근질, 근질은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가야지. 예. 근질 한번 저 하러 가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가죠. 뭐 네. 근질 테스트. 54야 진짜로? 54요. 51이고. 54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6, 7, 8, 4cm 늘려야 돼. 타기형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타기형 잡으러. 근데 목표가 있어야 돼. 가보자, 빨리. 이기실 수 있어요? 54는 자존심이 나도 허락을 못하지. 그쵸. 54? 사이클 타면 또 늘어나잖아. 이게 확 펌핑 될 것 같은데. 일단 발당역에서 두물머리까지 가는 딱 초입이에요. 몇 킬로야 이게? 25킬로. 와, 꽤 길다. 25는 꽤 길다. 어, 그래도 고글이랑 이런 거는 다 있는 거. 그럼 자전거를 타시니까. 가실까요, 형님? Let's go. Let's go.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형님. 천천히 탈게요, 처음에. 안 타다 타면은 데미지 그러니까. 있을 건데. 와, 날씨 좋다. 너무 좋다. 괜찮죠? 오. 오랜만에 타시는 거죠, 자전거? 오, 너무 오랜만에 타. 작년에 한 네. 10월달, 11월까지 탔던 것 같아. 오, 딱 좋을 때까지 딱 타셨네. 많이 탔어, 많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탔던 것 같아. 어머.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 모든 유럽 선수들 있잖아요. 모든 전 세계 선수들이 여름에 하계 때 사이클을 거의 자동차처럼 타요. 자동차처럼 탄다는 게 뭐냐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에 훈련으로 거의 한 만 킬로 이상 타요. 만 킬로 자전거 사이클로. 자전거로만? 네. 그래서 이 체지방은 잘 빠지고 근력이 엄청 잘 생기거든요. 아, 좋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펌핑에는 진짜 최고예요. 뭐 스쿼트나 다른 운동들도 많지만 최고지. 자전거 사야지. 나 60 넘어야지. 타기 형, 타기 형 기다려라. 타기 형. 준수 형이 간다. 기다려라. 아, 잘 타시더라고요, 준수 형. 잘 타시네, 형님. 어, 좋아요. 어, 좋아. 허벅지 뿔고 있어. 허벅지 뿔고 있어. 안 힘드시죠, 형? 괜찮죠? 전혀. 자, 저거 갈게요. 좀 빨리 갈게요. 아, 이러니까 재밌네. 아, 이 정도면 지금 한 25km? 아,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좋다. 너무 좋았어, 날씨. 아, 근데 날씨가 날씨 진짜 좋았어요. 정말. 화면을 뚫고 나오네, 날씨. 훈련하는 것 같다. 허벅지 지금 60 가까이. 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cm씩 늘어나고, 펌핑되고 있어, 지금. 좀 무겁게 가까이 좀 가봅시다. 오케이. 잘 타긴 한다 준수가. 어, 서서. 그렇죠, 그렇죠. 좋아. 태범이가 리드를 잘하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 준수 형 좋아. 야. 아주 좋아요. 질 수 없다. 여기 살짝 언덕입니다, 형님. 조금 이제 가볍게. 와, 자세 나오네. 오케이. 오, 잘 타셔. 좋아. 기아 가볍게 놓으셨죠, 형님? 응. 좋아요. 야, 이 언덕만 좀 올라오셨는데 허벅지 안 느껴져? 어, 그냥? 장난 아니야, 지금. 안녕하세요, 형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 이제 여기가 능력이라는 데예요. 어, 능력? 네. 우와, 되게. 어, 너무 예쁘죠. 너무 좋은데 많다. 맞아, 좋은데 많더라고요. 저희 도착 지점에서부터는 약간 반 정도 왔다고 반. 생각하시면 돼요. 반. 반 정도. 조금 더 타실 수 있어요? 뭐라고? 조금 더 달리실 수 있어요? 아이, 장난하나. 엄마 같아, 엄마들이 그래서 계속 갈 수 있지, 나. 오케이, 마리. 렛츠 고! 오. 와, 진짜 배고파. 뭐, 뭐 좀 먹어야 될 텐데, 이제. 더 달라, 더. 이제 익숙하다, 저 다리. 뭐 발견했네. 와. 야, 이런 데서 밥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죠, 맛있죠. 렛츠 고. 아, 그냥 패스야? 패스? 안 먹이는 거야? 오, 찍어 먹고 싶어.
Let's go. 아니 채워줘야지 근육을. 옥수수 먹고 싶어. 옥수수? 어허. 아이고 아이고. 거친 숨소리 누구 거예요 지금? 준수. 뭐야? 이렇게 아저씨처럼 힘들어해? 왜 이렇게 느려? 오. 뒤에 없어. 요 정도 속도 그냥 괜찮으시죠 형님? 말 수가 없죠. 야. 저는 형님의 허벅지만 늘릴 수 있다면 제가 이 한 몸 다 어? 부서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굿. 오케이 오케이. 근데 태범 씨가 이게 좋다. 코치로서 계속 옆에서 응원해주고. 아, 정말 섬세하더라고. 용기 주고. 여기서 안 나온 것만 해도 너무 많아. 그럴 것 같아.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좋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이 첫 번째 리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태범이가 리드를 진짜 잘해. 아, 너무 잘해 너무. 와 진짜 좋다. 요거 조금만 지나시면 터널 하나 나와 형님. 어. 진짜 시원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 다 꿰뚫고 있네 코스를. Let's go. 들어가자. 어 진짜 시원하겠다. 야. 오. 와 딱 봐도 시원해 보인다. 아 너무 시원해. 괜찮죠? 오 너무 좋아.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형님. 야. 우후. 그러니까 이게 다 코스가 있는 거야. 예. 땀 식혀. 그래서 좋더라고. 아. 와 와. 아하. 컨디션이 확 살아나서 더. 아하. 에너지가 되나. 오케이. 아 그래 좋아. 너무 좋은데? 우와. 아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 야 감가시. 야 갈만 나겠다 이거는. 저희 자전거만 다니는 사람이 자전거 길이에요. 전용 너무 잘 돼. 야.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와 대박. 형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두물머리 보이죠 두물머리. 여기가 두물머리. 다 왔어요. 예, 여기로 내려가시면 돼요. 두물머리가 핫도그 먹고 와야 되는데. 아 드디어. 오, 오. 오 너무 아름답다. 이야. 아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두물머리.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대요 형 여기가. 여기가 나 왜 처음이야? 와씨 뭐야 잘났으면 좋겠다. 예. 근데 뭐 하루에서 뭐 변화가 있겠어요? 아 있죠 사이클 열심히 타면 있죠. 펌핑 되니까. 됐어 됐어. 자 54에서 몇 가지 또 증가가 될지. 준수. 어? 아 기대돼. 보는 거야 드디어? 제일 꼴등이었죠? 어? 늘어났어. 오, 진짜 늘어났어. 56이 됐네? 56이 됐어. 오, 오, 원상복귀 됐네요. 최소 원상복귀가 됐어.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운동을. 타기형한테 졌어. 아니, 원래... 어떻게 하루쯤에 그게 되겠어. 그렇죠. 근데 아까 출발하시기 펌핑 해야 돼. 펌핑, 그렇죠. 펌핑. 프로틴 넣어줘야 되거든. 펌핑 가야 돼, 펌핑. 프로틴. 펌핑은 안 했잖아, 지금. 왜냐면 근육이 늘어나면 아까 수분이 빠졌단 말이야. 그럼요. 근육 만들 때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날씨도 배고파, 땅이고. 너무 배고파. 와, 너무 고생하셨네, 오늘. 아, 그래, 좋아. 야, 진짜 메뉴 좋아, 메뉴 좋아. 진짜 맛있었겠다. 아, 배고파. 배고프죠? 너무 배고파. 난 솔직히 지금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1인 1닭 해야죠, 형님. 저 할 수 있어, 지금은. 프로틴 충전 하셔야 돼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혹시 메뉴판이 있을까요? 네, 메뉴판이 있고요. 네. 오, 난 이게 좋다. 닭백숙도 있고. 오. 아, 느리 백숙 좋지. 네. 파전도 있고. 파전도. 네. 조리묵도 있어요. 아우, 좋다. 지금 딱 얘기해주신 거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1인 1닭 해야죠.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먹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맛있겠다. 어, 진짜. 아, 이건 뭐 제가 형님한테 말씀 드릴 만한 말은 아닌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똑같이 운동을 해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러겠지. 형님도 그러세요? 형님 안 그러세요? 나도 20대 때랑 비교하면 훨씬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은 내가 뮤지컬 공연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누워있고 싶어. 근데 예전에는 2회 공연을 하고 12시에 일산까지 가서 축구를 하러 갔어. 와, 못해. 지금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왔다. 와, 나왔다, 나왔다. 아, 도토리 먹네. 와, 와,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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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자에서 먹고 싶다, 아우. 진짜.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드세요. 이거 몸에 좋아, 몸에 좋아. 먹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 좋다, 푸짐하게 먹는 거. 아, 먹고, 제대로 먹어. 와. 맛있게 드세요. 아이, 주영님. 닭이 엄청 큰가 봐. 토종닭인가 봐. 토종닭인가 봐. 진짜. 와, 운동하고 먹으니까 훨씬 진짜 애들 나도게. 보약이지, 보약이야. 아, 원래 진짜 맛있으면 말이 없잖아요. 어, 잘 먹는다. 준수 잘 먹는다. 밥도 찰밥이야, 찰밥. 찰밥. 나도 요새 찰밥이 맛있더라. 와, 토종닭에다가. 어? 와. 이런 거 맨날 먹을 수 있어. 맨날 사이클 100km 타겠어, 난. 진짜로? 어, 타지, 타지. 와, 닭똥탕 먹어볼까? 어우, 지금 막 땡긴다, 땡겨. 또 하나 매콤할 것 같은데, 형님? 밥에다. 네. 어, 근데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좋다, 그림이. 서로서로. 매운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순한 게 좋으세요? 아,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다 좋지 않을까? 닭이면 다 좋군요. 아, 닭이면 다 좋아. 어, 진짜 맛있겠다. 와. 왜 미쳐져? 좋다. 맛있어요? 아, 뜨거. 와. 어우, 태범 씨 맛있게 먹는다. 손으로 자꾸 뜯어야 되거든요, 저거. 어우. 나는 사람을 살면서. 응. 여러 오감 만족이 있지만, 이 먹는 즐거움이 난 1등인 것 같아. 아, 제일 좋죠, 사실. 먹는 즐거움이. 맞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런 거 우리가 내가 진짜 못 살았거든. 네, 네. 집이 되게 진짜 좀 이렇게 가난했었는데 한 번씩 그래도 진짜 큰맘 먹고 엄마가 이렇게 백숙을 해주셨어. 네. 아. 어. 그게 너무 행복했어. 아, 난 그걸 그게... 먹을 때. 그래서 형이 기억에 항상 남나 보다.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했어. 그 기억이 그 향수가 있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해. 맞아. 와, 얼마나 꿀맛이었을까. 소울푸드가 있고. 그 한 번씩 해줬을 때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거에 나이가 들면 매일 먹고 싶다. 맞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간다, 저거. 단짠, 단짠. 토종닭에다가. 와. 이렇게 쫄깃쫄깃하냐? 아, 부드러워. 아, 잘 먹는다. 준수 잘 먹는다. 아, 진짜 좋아. 맛있겠다. 나는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거 좋은 데를 이렇게 공유하는 게 너무 좋아. 자, 영탁이는 태연이도. 승철 형님도. 그러니까 전 맛집 공유하기 싫어. 나만 오고 싶어. 아, 저런 사람 있더라 진짜. 진짜 안 알려준다 저런 아, 사람 있더라. 끝까지. 자, 여친이면은 다 알려줄 수 있죠. 너만 아는 그 맛집들. 그러다가 헤어지면 이제 그 맛집 어떻게 가? 그거 가지 말라 그래야지. 그래? 마지막 메시지를. 아, 너가 가지 말라고 할 거야? 네, 가지 마. 거기 마주치지 마.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 말라고 하래. 쪼잔하다. 나 쪼잔해 진짜. 서울에 코엑스 있는 쪽에 음마상가 아시죠? 음마상가. 어, 음마상가 알죠. 옛날 바이브 완전 지하 내려가면 이제 시장처럼 쫙 깔려가지고 줄 서서 먹어. 근데 거기를 제가 엄청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랑 어머. 자주 갔던 갔어? 곳이 어머, 어머.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뭐 사실 비 오면 생각이 나긴 해요. 이렇게 막 그 여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칼제비가 생각이 나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또 머뭇거리는 순간이 한 번씩 있어요. 왜냐면 혹시 마주칠까봐. 아, 맞아요. 네. 만날 것 같아가지고 못 가 막 멈칫멈칫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자친구분도 거길 되게 좋아했구나. 그렇죠. 또 많이 갔고 같이. 근데 너가 어느 날 칼제비를 먹으러 갔어. 네. 근데 너의 그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네. 그 여자친구가 네. 새로 만난 다른 남자친구랑 데리고 거기로 와서 먹고 있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것 같아 기분이. 아니, 아, 음마상관 못 가겠구나. 아니, 문자로 서로 미리 맞춰요. 나 어느 날 갈지. 근데 너도 만약에 또 너의 여자친구 만나면 거기 데려갈 거 아니야? 가야죠. 이제 못 데리고 가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너
거기 전 여자친구랑 갔던 그 추억 있는 곳을 날 데리고 와?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와, 씨. 너 이제 못 가는 거야. 거기 안 가겠네. 내가 갈게. 나중에도 이런 거 와이프들한테 알려주라고 내가 우리가 갈게요, 맞지? 그러면 저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어울릴 것 같아요? 너? 네. 너 태환이가 얘기해줬다시피 그런 정리 같은 거 탁탁 해줄 수 있는? 네, 그쵸, 그쵸. 그런 여성분이면 너랑 딱 맞지 않을까 싶은데? 좀 휘어 잡아줬으면 좋겠어. 어, 그래, 너는 너 잡혀야지. 네, 그럴 준비가 돼 있거든, 잡힐 준비가. 맞아, 저 그런 사람 원해. 너는 또 약간 너가 휘어 잡힐 때 너는 행복해할 것 같아, 약간. 뿌듯해요, 좋아요. 좋지. 깨갱 누군가의 이렇게 멍멍미가 있지. 소나기에 놀아날 때. 좋아요. 나 저를 막 지락펴락 했으면 좋겠는 거. 아 그래? 막 미치게도 하고. 그러다 막 이렇게 좀 저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모 이런 거 보세요? 외모? 아 솔직히 외모라는 거를 보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잘못됐어요, 생각을 해요. 보죠. 아니 이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그 여쭤본 거예요. 근데 저가 만약에 제가 여자예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떠세요? 아, 침을 한 거. 미안해, 미안해. 아, 나 순간. 제 얼굴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냥 그 얼굴만 있는 거야? 뭐 다른. 아니, 제 성격. 제 지금의 성격인데, 여잔 거야. 아, 저거 앞머리 좀 내려주세요. 정말 난 이성 친구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우정. 오케이. 씁쓸하네? 아 이성! 파이팅! 너는 그러면 영탁, 이영 같은 여자. 여자. 아! 자기 형 나왔다! 이야! 와 이런 기분이야? 네. 탁순인데요, 탁순이. 시 잘 쓰실 것 같다, 저거. 시 잘 준수 같은 여자. 오! 준수! 와 대박이다! 뭐야? 오 예쁘다. 내 친구 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한 명을 꼭 만나야 돼. 무인도야. 네. 무인도? 무인도인데 인류가 셋밖에 안 남았어. 네, 네, 네. 근데 이게 인류를 지금 이어나가야 돼. 네. 뭔가 사명이 있어. 네. 인류 보존. 둘 다 가질 순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인데? 무인도인데. 아 약간 뭐 울고 다쳐져. 욕먹어. 아 쉽지 않다. 한 명만. 한 명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진지해지냐. 진짜로. 여자, 이제 준수 여자, 이제 준수 여자. 아, 준수를 택한 거야? 이유가 뭐야? 일단 뭐 지구력이 있으니까, 체력이. 타고났잖아요. 그 무인도 얼마나 힘들어. 아, 나이에서 그렇지. 밀렸구만, 타, 어쩔 수 영준이는. 없어요. 사이클을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지구력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형님은 이제 현재 지금 상황에서 결혼과 미래 둘 중에 어떤 게 더 고민이세요? 결혼이 더 걱정이야. 왜냐면 미래는 이대로 그냥 가면 어느 정도 그려지거든?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그 타이밍도 모르겠고 언제 만날지 어떤 사람일지 아무것도 그런 게 없잖아. 기약이라는 게 없잖아. 물론 뭐 미래도 맞아. 기약은 없지만 그러니까 결혼이 조금 더 서프라이즈한 거지 내 인생에서. 미래는 내가 그릴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 누굴 만날지 어떻게 네, 알아 그쵸, 진짜. 저도 뭐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그렇지. 어떻게 뭐 소개를 받던 아니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하던 혹은 이러다가 그냥 40살 넘어가지고도 혼자 지내야 되나 그래서 결혼 못할까 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는 혼자 집에서 혼술하면서. 대범이 많이 외로운가 보다. 근데 저 나이 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그렇죠. 때가 있죠. 한창 때잖아. 아. 근데 그 얘기 있잖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 아, 맞아, 그치? 맞아. 그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분 어디 있는 거야? 식사를 하셨는지, 밥은 먹었는지, 나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네. 어디에서. 나타나질 않으니까 결국엔 또 쓸쓸한 얘기다. 아...